네, 안녕하세요. 한림농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2017년 1월에 동계전쟁했는 가지의 1년 동안의 생육을 보면서 2018년도 어떻게 가지를 유인하고 또 수영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으로 보시죠. 자, 보시면은 2017년 동계 때 요만큼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새싹이 나와서 이렇게 가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보면은 일단 가지가 이렇게 가상을 봤을 경우에 이렇게 계속 키웠다면은 세력이 강해서 열매를 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유인을 했습니다. 이 클립을 이용하든 또는 다른 어떠한 유인물을 이용해서는 가지를 유인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경사가 지지 않고 각도를 눕게 되면은 나무는 세력을 잃게 됩니다. 세력을 잃은 것 동시에 이런 식으로 꼭 가지가 발생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하계 때 전쟁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도장지가 되어서 이쪽에 세력을 뺏기기 때문에 하계 때 여기 전쟁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가지를 만들었고 마지막에 여기에 적심을 함으로써 이제 여기 열매를 달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인했을 경우에 유인에 쓰였던 줄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은 그 줄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파고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인할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약간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유인을 해 주셔야지 나무에 이런 손상이 없게 됩니다. 자, 1년 동안 나무는 이렇게 자랐고 여기에서 이제 2017년 열매를 받았으며 2018년도에는 이제 이쯤에 전쟁이 들어가서 또다시 2018년도에 수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무는 전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2017년도 전쟁 했는 가지의 1년 동안의 모습을 보는 시간을 가졌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